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은 생전의 후계에 관련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고 경영자는 다양한 지식과 철저한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경험도 지식도 없는데 자동으로 그룹 경영자가 될 수는 없다. 경영자 자리는 쟁취하는 것이지 굴러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조 회장의 이러한 신념에 따라 장녀 조연아, 장남 조원태, 막내딸 조현민에게 경영 수업을 시켜왔습니다. 그러나 2019년 그룹의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은 채 별세하였습니다. 가족들과 잘 협력해서 사이좋게 이끌어나가라는 유언만을 남겼다고 하죠. 이후 조원태가 한진그룹 회장으로 취임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기업 집단 총수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공정위는 각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인물이 누구인지 명시하는 서류를 받고 있는데 한진그룹은 내부 의견 불일치라는 이유로 서류를 내지 못하면서 남매 간의 갈등설이 부상하기 시작했죠. 전쟁은 조원태 회장의 누나인 조윤아의 공격으로 시작됩니다. 먼저 조 회장 별세 당시 한진그룹의 주요 주주를 보겠습니다. 조양호의 아내 이명희 그리고 조원태, 조윤아, 조현민은 5에서 6%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고 한진가의 든든한 우군인 델타항공이 10%, KCGI, 일명 강성부 펀드가 17.29%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강성부 펀드의 등장의 배경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조윤아 부사장이 승무원의 서비스를 문제 삼으며 항공기를 되돌린 땅콩 해양 사건이 발생했죠. 이후에는 조현민의 물컵 사건 등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논란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진그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는 바닥으로 떨어진 상태였죠. 이때 등장한 것이 KCGI, 일명 강성부 펀드였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행동주의 사모 펀드라고 소개했고 대한항공을 바꿀 적임자라고 말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진그룹은 세계적인 항공기업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있다. 그러나 잘못된 경영과 총수 일가의 구설 때문에 기업 가치까지 저평가당하고 있다. 그러면서 조양호 회장 일가에 사실상 경영 포기를 요구합니다. 명분은 있었으나 지분을 9%밖에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조양호 회장 일가에 29%의 상대가 되질 않았죠. 이에 따라 KCGI는 개인 투자자들을 설득하기 시작했고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결국 2019년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의 연임 저지에 성공하면서 조양호 회장은 20년 만에 대한항공에서 물러났습니다. 이는 재벌 총수가 주총 대결에서 패배하여 자리에서 물러난 첫 사례였죠. 이후에는 지지부진한 대결이 한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2019년 4월 갑작스럽게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는데요. 조양호 회장이 별세했기 때문이죠. 조원태 회장에 대해 조연아가 격분한 계기는 기자 간담회에서의 발언이었습니다. 조원태 회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선친이 제게 이메일을 보내 앞으로 대한항공은 제가 나머지 계열사는 대표이사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셨다. 그리고 조연아 전 부사장의 복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연아는 다음과 같이 말하며 격분했습니다. 조양호 회장은 병세가 악화되어 메일을 보낼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조원태가 이메일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또한 자신의 경영 복귀에 대해 어떤 합의도 없었음에도 합의가 있는 것처럼 공표했다. 당시 한진그룹에서 조윤아의 입지는 불안했습니다. 과거 땅콩 개혁 사건으로 모든 직책에서 물러났고 이후 사장으로 돌아왔지만 동생 조현민의 물컵 논란 사건으로 한 달 만에 사임하고 말았습니다. 조양호 회장 타계 후에는 중요 직책을 맡을 것으로 전망되었지만 조원태 회장을 중심으로 그룹이 재편되면서 아무런 직책도 맡지 못하고 있었죠. 결국 2019년 12월 남매의 난이 발생. 조윤아 측은 다음과 같이 말하며 선전포고를 날렸습니다. 조원태가 공동경영의 유임과 달리 한진그룹을 운영하고 있고 가족 간의 협의에 무성이와 지연으로 일관하고 있다. 선대 회장님은 유연으로 형제가 협력하여 잘 이끌어 나가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남매 간의 갈등은 가족 전체의 갈등으로 번졌습니다. 이명희 고문과 막내 조현민 전무가 누구의 손을 잡아줄 것이냐가 최대 관건이었죠. 그러나 성탄절 소동이 외부로 공개되면서 모자 간의 불화설이 제기됩니다. 재계에 따르면 12월 25일 조원태 회장은 어머니 이명희 고문의 집을 찾았습니다. 조원태는 조윤아의 반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이명희의 묵인에 대해 불만이 나왔고 이명희는 조양호 회장의 공동경영 유훈을 강조합니다. 이에 조원태 회장은 화를 내며 자리를 뜨는 과정에서 집안을 어지럽히는 소란을 피웠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 소동이 벌어진 뒤 닷새 만에 양측은 공동명의의 사과문을 발표합니다. 조원태 회장은 어머니인 이명희 고문께 곧바로 깊은 사죄를 했고 이명희 고문은 이를 진심으로 수용했다. 저희 모자는 앞으로도 가족 간의 화합을 통해 조양호 회장의 유훈을 지켜나가겠다. 이를 두고 재계에서는 남매 간의 갈등이 총수 일가 전체의 갈등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었죠. 당시 한진칼의 지분은 조원태, 조연아, 조현민 그리고 이명희가 5에서 6%대로
이 중 4명의 지분율은 엇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이 중 누구라도 KCGY와 손잡을 경우 경영권 방어는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 일은 실제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조윤혜는 KCGI를 포함하여 어떤 주주와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폭탄 발언을 합니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이들이 한 배를 탈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동안 한진그룹 총수 일가를 견제해온 KCGI가 그 중 한 명과 손을 잡는 것은 그간의 주장과는 반대되는 것이다. 자칫 명분과 실리 모두 잃을 수 있어 이들이 연대할지 의문이다. 그러나 결국 조윤혜와 KCGI는 손을 잡았는데 적의 적은 나의 친구였던 셈이죠. 일각에서는 조윤혜와 손을 잡은 KCGI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애초 한진그룹 일가가 문제라는 명분을 앞세워놓고 결국 그중 하나와 손을 잡았기 때문이죠. 이후 조윤혜는 자금력을 보유한 중견건설사인 단도건설까지 우군으로 확보하면서 이른바 3자연합이 결성되었습니다. 조윤혜 측은 한진그룹은 전문경영인 체제와 이사회 중심 경영을 강화하여 모범적인 지배구조를 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조원태 회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었던 거죠. 이렇듯 조윤혜가 외부 세력과 손을 잡자 어머니 이명희 고문과 조윤민 전부는 조원태 회장에게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이들은 조윤혜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윤혜가 외부 세력과 연대했다는 발표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다시 가족의 일원으로서 한진그룹의 안정과 발전에 힘을 합칠 것을 기원한다. 이에 따라 주총을 앞두고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조윤혜가 등을 돌리면서 한진 총수 일가의 지분은 22.45%로 내려갔고 여기에 백기사 델타항공의 지분을 더해도 32.45%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3자연합이 보유한 지분은 31.98%로 조원태 회장과의 차이는 불과 0.47%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과 기관 투자자의 지분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었죠. 그리고 20년 3월 주주총회가 점점 다가오고 있었는데 이후 상황들은 조원태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노조는 조윤혜를 비난하며 조원태를 사실상 지지하고 있었고 여기에 국민연금까지 조원태 연임을 지지하기로 합니다. 재계에서는 이들의 선택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공운수업이란 국가기관산업을 담당하는 한진을 사모펀드에 맡길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열린 주주총회에서 조원태 회장은 사내이사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주총회에서 패배한 3자연합은 칼을 갈았고 지분을 더 매입하기 시작 결국 조원태 회장 연합의 지분을 앞질렀습니다. 그렇게 전쟁의 2차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한진그룹이 아시아나를 인수하기로 결정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습니다. 산업은행은 한진칼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지분 확보와 자금 지원을 실시하고 한진칼은 이 돈으로 아시아나 인수를 지원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합니다. 사실상 안정적인 경영을 원하는 산은이 조원태 회장의 우군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산업은행이 대주주로 등극하여 3자연합을 큰 격차로 압도하게 되는 것이었죠. 이에 3자연합 측은 국민 혈세를 활용하여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돕는다며 강하게 비판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 가처분도 법원에 신청했지만 기각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항공사 통합 및 금융지원은 항공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조원태 회장의 경영 성과를 평가하여 미흡 시에는 퇴진 등 경영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산업은행은 투자 조건으로 경영 투명성 제고와 회장 일가 도덕성을 내걸면서 3자연합의 명분도 잃게 되었죠. 결국 한진그룹의 경영권 분쟁은 산업은행의 등장으로 사실상 마무리되고 말았습니다. 조원태 회장은 아시아나 인수를 통해 대한항공을 글로벌 항공사로 키울 기회를 가졌으며 동시에 경영권까지 지켜내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산업은행은 조 회장의 백기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조 회장의 백기사가 되고 말았죠. 재계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국가 조직이자 막대한 자금력이 있는 산업은행이 나섰는데 누가 반기를 들 수 있겠는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가 뜻밖의 경영권 분쟁 동식을 가져왔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역사비디오였습니다.